설악산 현지에서 대한뉴스 박채규 특파원의 보도. 이 화면은 2월 6일 한국산악회 해외원정훈련팀 22명이 알프스 정복을 위한 대비훈련에 앞서 설악산 신흥사에서 결단식을 하는 모습입니다. 산악회장 이은상 씨가 이희성 훈련대장에게 단기를 전합니다. 히말라야에 도전하기 앞서 설악산 어려운 코스에서 예비 훈련을 갖기로 한 이들 등반대원은 우리나라 1류급의 베테랑 등산가들로 체력, 경험, 장비, 조직 등 거의 완전 무기란 대회를 준비하고 은세계를 이룬 설악의 계곡과 마주섰습니다. 수은주가 얼어붙은 눈 쌓인 계곡, 찬바람 몰아치는 험한 등성이, 자연과 대결하는 젊음의 패기는 장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곳이 빙벽 훈련을 받았던 곳으로 마의 그림자가 깃들여 있던 곳입니다. 폭포 계곡의 사다리 훈련. 남궁 부대장이 선두에서 사다리 훈련의 시범을 보입니다. 험한 등성이를 넘으면 눈 덮인 계곡. 계곡을 넘으면 눈앞에 닥치는 난코스. 허벅지까지 빠지는 눈 덮인 길을 찾아 대원들은 눈 속에 더 빠지지 않기 위해서 스키를 신고 걸음마에 불편을 참아가며 목표인 정상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정상을 눈앞에 두고 대원들이 갖는 환희의 찬맛. 그것은 등산을 해본 사람이 아니면 맛볼 수 없는 환입니다. 대청봉 정상에서 김동기 부대장이 산악회기를 달고 있습니다. 이른바 죽음의 계곡 한 곳에 쉴 터를 마련하기 위해 캠프를 쳤습니다. 대한뉴스 박채규 특파원이 홀로 하산하기 앞서 마지막 카메라에 잡은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이들 가운데 10명이 조난당했다는 비보가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뉴스가 나가는 시각까지 열흘 동안 조난당한 대원의 생사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군관민 할 것 없이 전 국민의 하나같은 걱정 속에 구조작업은 철회로 강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 동지들이 제발 살아있기를 기원하면서 대한뉴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다리겠습니다.